신경 제6권 운어신임 번역본으로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중간 두 번째 줄입니다. 5근 가운데 설근에 대한 것을 지금 문수보살이 비판을 하신 겁니다. 설비부단이라고 하는 거, 설근이라고 하는 혀는 혀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무단이 아니다. 원칙은 그 글이 바뀌었다고 하지요. 설비부단이 번역상으로 조금 잘못되었는데 윤문상에 좀 잘못된 거라고 말하겠죠. 설입은 비무단이라고 그렇게 되어야 맞죠. 그런데 지금 뒷자가 위에가 있었죠. 현재 책은 설입은 무단이 아니다. 설입이라고 하는 것은 혀로 받아들이는 후각, 그거 아니 후각이 아니라 미각, 음식 맛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설입이라고 하는데 설입은 무단이 아니다. 무단이라서는 아무 탐사가 없이 그저 설입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혀에 물체가 돼야만 맛을 내는 거지. 그냥은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설입은 무단하게 있지를 아니하다. 무단이 아니다란 말이죠. 설입은 무단이 아니다. 무단이란 말은 맹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무단은 하나 풀어지요. 그래서 설입은, 설입이라서 혀로 음식을 받아들이는 그 미각을 내는 그것은 그저 무단이 맹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미하야 생각요라. 맛을 인해가지고 느낌을 낸다 말이죠. 각유란 말은 느낌을 내는 거죠. 미각을 아는 것을 맛을 아는 것을 각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맛으로 보아가지고 맛을 인해서 그 맛이 달다 쓰다 맵다 하는 그런 각유를 낸다. 각유함을 낸단 말이죠. 각유는 미각을 인식하는 거죠. 맛을 알아내는 것을 각유라고 합니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각입니다. 요는 알요자고 감각으로 느껴서 아는 그러한 각유를 내게 되고 맛이 없으면 각유도 있지 않거니 밑에 요자는 가교입니다. 맛이 없는 경우라면 그런 맛을 알료자 아는 것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혀에다 대가지고 맛을 알아내는 그것은 어떤 그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알 수가 있지. 접촉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근도 항상 하지 않아서 혀에다 댈 때만 알지. 혀를 떠나면 그 맛을 아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한 것이 아니어서 원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원통함을 얻겠나이까? 미각도 촉각이나 같은 거지요. 후각이나 같아요. 항상 하지 못하는 거지요. 적어도 원통이 되려면은,
원, 통, 상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야 돼요. 원하고 통하고 상하고 이 삼위를 갖추어야 세 가지 의미를 세 가지는 원만하고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치중하면 안 되죠.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동서남북 사방 상하 좌우까지 전부 다 두루 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과 통이죠. 원의 의미와 또는 통하는 의미와 항상 하는 의미. 시간적으로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거나 생멸이 있다면 그건 원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갖추어야 비로소 원통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원통이라서는 두루 통하는 거죠. 어디나 두루 통함. 마음은 두루 통했는데 마음에서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그 생각은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나다가 또 생각은 여러 가지 그 작용이기 때문에 물거품처럼 파도처럼 일방적으로 가령 미운 생각을 할 경우는 예쁜 생각은 안 나고 예쁜 생각을 할 경우는 미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두루 통하는 성질이 못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통이 아니라 편재지, 치우쳐 있는 거지. 그래서 설근도 항상 하지 못해가지고 원통도 못 된다는 그 뜻이죠. 맛을 인해야만 맛볼 때라야 이것이 저 맛을 아는 가교를 낸단 말이죠. 번역을 맛으로야 이렇게 했지만은 번역을 그렇게 했죠. 맛으로야 가교함을 내게 된다. 원칙은 맛보는 것으로 인하여 가교를 낸다. 맛을 보는 걸로 봐야 돼요. 맛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맛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맛을 보고 맛을 내는 요즘에 미원 같은 그런 맛도 사람은 미각에서 비로소 좋다 나쁘다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맛보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맛보는 것이 없으면 가교도 있지 않거늘 그래야 하는데 맛이 없으면 가교도 있지 않거늘 그렇게 하니까 말이 좀 빠졌지요. 맛없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어? 없는 맛을 가졌든지 쓴맛이든지 단맛이든지 맛이야 다 있지. 맛 있고 없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맛보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맛을 알수 있다는 그거지. 그러니까 번역이 좀 부족하지요. 맛보는 것이 없다면 가교도 있지 않거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교가 날 때가 있고 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고 두루 통하는 것이 못 되니까 원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 가지고는 설근 가지고도 설근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자 원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범발제는 원통을 얻었지만은 운수보살은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만 못하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퇴짜입니다. 불합격이요 전부. 관세음보살의 이근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것만이 진실한 원통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에 보면은 원진실, 통진실, 상진실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나중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원진실, 통진실, 뭐 상진실 그런 말이 나오죠. 다른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진실, 통진실, 상진실이 아니란 말이요.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진실, 통진실, 상진실 그것은 269페이지에 보면은 269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줄에 원진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은 첫째 줄에 통진실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저 밑에 가면은 270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가면은 상진실이 나오죠. 상진실. 그래서 원통상 이 세 가지라야 진실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원진실, 통진실, 상진실. 이 세 가지가 다 진실은 원통상으로 다 통하지요. 그래서 교범발제가 철근을 통해서 공부한 것도 불합격이다 그 말이고, 네 번째 가서는 신근 몸으로 느끼는 몸에 대한 촉각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신여 소촉동하여, 신이란 말은 신근이죠. 몸, 사람의 신분, 몸이라고 하는 것도 소촉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소촉과 더불어 같단 말이죠. 소촉이라는 말은 감각을 내는 대상물이죠. 예를 들면 옷을 이렇게 만지면 옷이 부드러운 옷은 촉각이 좋고, 또 거끄러운 옷은 만져보면 촉각이 나쁘죠. 그러면 옷 같은 게 소촉이죠. 옷이나 다른 만질 수 있는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을 다 소촉이라고 그럽니다. 물을 만지면 물이 찼죠. 뜨거운 물 외에는. 불을 만지면 불은 뜨겁죠. 그래서 물과 불 따위가 다 소촉이라요. 소촉 이렇게도 써요. 촉자. 소촉은 물질을 말하죠. 또는 대상을 말하고. 촉각을 내는 물체인데 원칙은 촉각은 몸을 가지고 물질에 부딪힐 때 촉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몸도 사실은 소촉이나 마찬가지죠. 이 손 가지고 이 손을 만져본다면 이 손도 몸 아니겠어요? 그러나 소촉이지. 이 손 가지고 여기 머리를 만져보면 열 있는 사람은 뜨거울 거고 또는 보통 사람은 차가울 거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통도 사실은 소촉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도 소촉과 더불어 촉각을 내는 대상물, 대상물이 소촉입니다. 소촉과 더불어 같아가지고 둘 다 각각 말이죠. 원각의 관이 아니라 뚜렷한 각관이 아니다 말이죠. 원만한 각관이 될 수가 없다 말이죠. 여기서 각각이라고 할 경우는 몸이나 촉진을 다 가르친 거죠. 친근과
촉진 두 가지가 원만한 각관, 원각을 이룰 만한 그런 게 못 된단 말이죠. 각이란 말은 각각은 몸이죠. 신근. 몸과 또는 촉진. 아까 촉진이나 초축이죠. 촉진. 이런 뜻이죠. 아까 각이라는 뜻이 각비라고 나오던가요? 각비. 각비란 말은 각각 아니라는 말이죠. 각이란 말이 친근하고 촉진이죠. 몸이 어떤 물체의 촉각을 통할 수 있는 물체를 여기서 촉진이라고 하죠. 몸과 촉진 모두가 모두랑선 각각이란 뜻이지. 각기, 친근, 두 가지니까. 하나는 각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복수라야 각각이란 말이 형성이 되지요. 그것이 원만한 각각이, 각관이 아니다. 원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원각관이 못 된단 말이죠. 원각, 관이 못 된다. 정맥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은 뚜렷한 각관이라고 되어 있죠. 번역대로 해서 지금 원만한 각관이라고 내가 그랬죠. 정맥소에서는 원각의 관이라. 이렇게 보는 게 정맥소라요. 정맥소 뜻은 원만한 각관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원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가인 관이다. 그렇게 본 것이 바로 정맥소라요. 그게 더 맞겠죠. 이것은 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맥소에서는 절대의 전지라고 그런 거죠. 절대의 전지. 원각이라도 하고 원관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 원각관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원각 또는 원관 이거죠. 이것은 바로 정맥소에서는 절대인 온전한 지혜 전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원통이라는 뜻이에요. 원통이 바로 원각관이에요. 몸도 친근도 소촉 물체와 같아서 물체와 더불어 같아서 촉진과 몸 각각 원각의 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각 원관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세요. 원각 원관이 못 된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원통이 못 된다 말이죠. 애량 불명의 언이 애량을 명회할 수가 없거니 어찌 원통을 얻겠습니까?
애량이란 말은 한계라는 뜻입니다. 한계. 한계란 몸의 한계, 몸에 대한 또는 몸 외의 물체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한계가 말이죠. 자기 그 주위가 있잖아요. 몸은 몸의 주위가 있고 또 물질은 물질의 주위가 있죠. 물체를 가령 컵을 만진다면 컵이나 나의 몸이나 이두 가지 그 한계를 예량이라고 합니다. 예량. 가대자. 예량이라는 것은 가대자이기 때문에 가시라는 그 불량 양자고 변제라는 말과 같아요. 변제. 예량이란 말은 변제. 즉 한계라는 뜻이에요. 예량이라는 말 뜻이 가대자요. 갓과 불량. 갓과 불량 그 한계가 명회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친근과 촉진이죠. 제자를 이렇게 쓰는가? 예량이란 말 뜻은 바로 친근과 촉진의 변제. 그것이 명회하지 못하거니. 명회란 말은 감안할 명자지요. 여기서는 어둘 명자가 합할 명자요. 합해서 제대로 명회는 바로 원통이라는 뜻과도 같죠. 명통삼재란 말이 나오죠. 합해가 안 된다. 회통이 잘안 된단 말이지. 한계가 분명히 돼가지고 원통의 한계는 아니다 그 말이죠. 비원통이죠. 원통이 아닌 원만하게 통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불명회라고 한 거죠. 합할명자요. 합해서 서로 이렇게 회합이 안 된다 말이에요. 내외의 한계가 분명하지요. 내외의 한계. 내외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명효가 아니란 말이죠. 내외의 관계랑은 뭐겠어요? 내신하고 또 외친하고 이건 촉진이죠. 이거 이걸 말한 거죠. 내신 외진의 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명회되지 않는다. 명회란 말은 명회나 명합이나 같은 말이죠. 명합 회통. 이런 뜻이죠. 명합.
회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즉 원통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별 뜻이 아니에요. 글만 어렵게 썼지 한계가 내 한계가 제각기 있어가지고 두루 통하지 못하단 말이죠. 촉진 따로 있고 친근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필릉 가바차가 촉진을 통해서 원통을 얻었다는 것은 불합격입니다. 그 말이죠. 이런 걸 비판할 때는 우리 중생의 분상에서 비판한 거죠. 열애장 요진여성 차원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생들의 심의식, 심의식, 근진식, 그거 한계가 분명한 중생들의 현실의 입각에서 이렇게 비판한 거죠.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다 통할 수 있지만은 상대적 차원에서 지금 비판한 거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점수를 주려면 다줄 수가 있고 점수를 안 주려면은 전부 다 불합격이다요. 관세음보살만 하나 이제 제외하고 관세음보살 이근원 통을 주로 이제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근은 잠난사라.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의근이죠. 의근. 뜻으로 아는 의근은 잠난사라. 난사가 섞인 것이다 말이에요. 어지러운 생각이 섞였다 말이죠. 의근이라는 것은. 지각작용을 낸다 해서 의근을 지근이라고 해요.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그 지근. 지근은 바로 의식이라. 재륙 의식을 내는 거죠. 감이지, 감. 지근이란 말은 재료 의식을 떼는 의근인데 재료 의식을 일으키는 감관을 지근이라고 해요. 지각작용을 하지요. 눈으로는 치각작용을 하고 귀로는 청각작용을 하고 또 코로는 후각 또 혀로는 미각 몸으로는 촉각 의식은 지각작용이죠. 그래서 지각작용이기 때문에 지근이라고 했어요. 지근은 어지러운 생각이 섞였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는 것이 재료 의식이니까 의식이 의근을 통해서 그런 난사, 천사 말려 천 가지 생각, 만 가지 생각이다 어지럽게 일어나는 그것을 난사라 하기도 하고 난상이라 하기도 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생각하고 섞였단 말이야. 뒤섞인 거란 말이죠. 담요함을 마침내 볼수 없나니. 담요라서는 뭐 사람이 덮는 담요가 아니라 담담한 그 원담이죠. 원담으로 아는. 그러니까 담면 요지하게 아는. 그것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담요를 마침내 볼 수가 없다. 글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담요란 말은 원담 요지, 원만하고 청정하게 잘 아는 그러니까 영지자리죠. 영지 또는 본지 본래 아는 순수 이성 그 청정한 열애장의 아는 그 자리를 여기서 담요라고 말한 거죠.
분별 없이 그냥 아는 그것을 담요라고 합니다. 밖에 아는 것을 마침내 볼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복잡한 번외망상, 망상이 뒤섞여 가지고 온갖 생각을 이러쿵저러쿵 번외를 내는 그런 생각이 뒤섞였기 때문에 맑을 담자 밖에 아는 청정하게 아는 그 자리를 마침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파도가 치면은 꾸정물이 일어나가지고 탁한 물이 앙금이 일어나서 맑은 물을 볼수 없듯이 상념을 초탈할 수가 없거늘 생각을 능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료 의식작용인 의근을 말한다면 그건 온갖 생각이 막 생각 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초월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해서 해탈을 못한다 말이죠.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원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벌이 존재하죠. 수벌이 존재가 의근을 가지고 했던 거. 각가지에서 5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